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할 거예요. 밑에 아랫돌이 왜 이래 갑자기 경건한 게 발기가 잘 되냐 안 되냐. 약물 쓰기 전에는 그냥 눈으로 감고 상상만 해도 만약에 발기가 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자기 와야 발기가 된다고 해야 되나? 옛날 같으면 콘크리트 소준으로 딱딱했으면 지렁이 소준으로 살짝 흐물흐물하다고 해야 되나? 100% 느껴요. 아무리 이게 집중을 하고 해도 딱딱한 강도가 그렇게 옛날만큼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조금 물렁물렁해지고. 맞습니다. 여기는 비아그라가 잘 나와요. 처방을 받으시면. 지금 놀리는 거예요. 여자친구 있으시죠? 전 없는데. 아니 쓸 데가 없는데. 두 번째 쌍방울 관련돼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훨씬 현저하게 있잖아요. 작아져요. 약물 쓰기 전에는 안 작았어요 이게. 이걸 어디서 느꼈냐면은 내가 만났던 여자들 중에서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 오빠는 밑에가 왜 이렇게 작아? 이래 물어보더라고. 태어나서 이렇게 쌍방울 작은 남자 처음 본다. 그건 인격 비하 발언 아닌가요? 그게 뭐 팩트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로이더도 사람이야 사람? 말을 못했어요. 내가 거기 대놓고 약을 싸고 작아졌다고 말을 뭐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거는 팩트니까 입 닫고 있어야 되죠. 로이더도 사람입니다. 쌍방울이 보통 이제 여름에는 축 늘어져 있잖아요. 근데 겨울에는 딱딱하게 이렇게 모아져 있잖아요. 패킹이. 예. 여자친구가 이 말도 했었어요. 밑에가 코끼리 껍질 같다고. 그 말 듣고 진짜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부에 코끼리 껍질을 쳐봤어요.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여름이고 겨울이고 항상 쪼그러들어져 있어요. 늘어나는 꼬라지를 못 봤어요. 늘어나는 꼬라지를. 그리고 사냥을 하잖아요. 청액염이 엄청 줄어들어요. 그리고 끈적끈적하게 나와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요. 옛날 같으면은 사냥을 하면 물총처럼 한 5m까지도 날라. 근데 끈적끈적하고 물도 많이 없잖아요.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앞에 툭 떨어져요. 정액량도 엄청 현저하게 줄고 끈적끈적해져가지고 느낌이 좀 이상해요. 아, 전 제가 다위를 많이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런 거 같은데 하나도 뭐 저는 그렇더라고요. 해보니까 옛날에 안 그랬어요. 옛날에 진짜 탄영할 때 있잖아. 5m까지 날아. 제가 자위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또 부작용이 뭐냐면은 면역력이에요. 스테로이드 약물을 쓰고 나서 조금만 초코 으스스해도 있잖아요. 그냥 바로 감기 걸려버려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은 진짜 잘 안 나아요. 약을 먹고 링기를 맞고 이러면은 그 순간에는 잠깐 괜찮아. 찬바람을 조금 세거나 이래도 돼버리면은 바로 또 감기 또 걸려버려요. 나을 날은 낫지가 않는 거야. 옛날 같은 경우는 바로 나았는데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약물 쓰고 나서는 링기를 한 세네 방 연속으로 맞아야지 낫더라고. 겉보기에는 크고 튼튼해 보이지만 안쪽은 안 좋아지는. 면역력은 진짜 많이 떨어져요. 저도 네. 이거를 확실히 느꼈어요. 다음 부작용은 탈모인데 보시면은 저 머리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머리가 조금 이제 이거 카메라에서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 좀 안이 좀 비었단 말이에요. 한 번씩 이래 보면 특히 물을 묻히잖아요. 여기가 허예. 옛날에는 이렇게까지는 내가 비어 보이지 않았다고 나는 기억을 하거든요.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약물을 써서 머리가 비어 보이는 건지 나이가 들어가지고 머리가 빠져갖고 비어 보이는 건지는 체감을 내가 잘 못하겠어요. 사람들이 40대로 보고 이러길래 충격받았다고. 옛날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랑 지금이랑 완전 딴 사람이에요. 알아보질 못할 정도로 딴 사람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약물을 써서 그런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로 빠른 시간에 삭을 수가 있네 싶기도 하고 실제로 보면은 그렇진 않아요. 딱 봐도 좀 한 서른 살 초반으로 보이지 않나. 초반에는 안 친했잖아요. 처음 봤으니까. 칼국수 집에는 내가 물어봤어요. 저 나이 많아 보이나 이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좀 나이 들어 보이시는데 이러더라고. 진짜 솔직하더라고. 솔직한 게 중요하니까요. 칼국수 엎을 뻔했어요. 다음은 로이드레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좀만 성질 내면 로이드레이지 이래 이야기해가지고 나도 기분 나쁠 때 화낼 수 있잖아. 근데 화 좀만 내면 아 이 새끼 로이드레이지라고 아 이 새끼 로이드레이지 왔다고 이러니까. 로이드도 사람이야. 승현님 만약에 로이드를 많이 쓰고 용량도 많이 썼었잖아요. 유튜브 방송 키거나 아니면 뭐 했으면 맨날 쌍욕했지. 욕하면서 컴퓨터 잡아 던지고 막 그랬겠죠.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잖아요. 그 대신 저랑 똑같은 게 있어요. 무기력함하고 우울증이 있어요. 사장님도 옛날에 헬스장 운영할 때 맨날 방에 막혀가지고 방송 잠깐 킨 다음에 혼자 술 먹거나 울거나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울감하고 무기력증은 와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보통 운동만 하고 집에 가고 식단 챙겨 먹고 이게 다잖아요. 술도 먹는 것도 아니고 이야기할 상대가 많은 것도 아니고 굳이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갖고 라이브 방송 켜갖고 승현님도 그때 방송을 많이 하고 켰던 것 같고 한데 대화나 좀 기분이 나죠. 네. 약물 때문이라기보다는 좀 고립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 게 좀 큰 것 같네요. 약물 때문에 조금 더 그게 텐션이 업이 된 거고 그러니까 맨날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이씨 옛날에는 성욕이 저도 많은 편이었어요. 약을 처음 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좀 오래 쓰다 보니까 여자에 대한 관심이 좀 없어졌다 그래야 되나? 저 사람 여자 사람, 이 사람은 남자 사람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옛날만큼 성욕이 없어져요. 로이드를 썼을 때 발기부전의 가장 큰 원인이 이거예요. 성욕이 감퇴가 돼서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나니까 잘 안 쓰는 게 가장 커요. 이유가 저도 근육이 네.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여자를 봐도 별 감이 없으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양분이 들어가면 또 성욕이 넘친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저도 들어갈 때는 와 엄청 올라와서 눈 끊고 나서 느꼈었거든요. 약간 좀 케박해? 또 제가 느꼈던 부작용이 뭐냐면 전구제예요. 간독성이 심해요. 처음엔 몰랐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생활하는데 시장도 없고 한 달, 두 달, 세 달, 2년, 3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피곤함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졸게 돼요. 이게 내의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루 종일 피곤해. 만약에 주말에 잠을 자자면 12시간을 자도 피곤해. 잠깐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자는 거예요. 일도 제대로 안 돼요. 피곤해가지고 졸면 또 이제 폐드린 약물이 형부제 같은 게 쓰면 많이 피곤해져요. 여러분 수업하다가 졸고 이랬어요. 환불해달라고 하고 큰일 날 뻔했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든 약물 사용자가 이렇지 않아요. 저는 제가 3년을 썼으니까 저의 경험담만 말씀드린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보통 이제 호감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쓰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나쁜 의도도 없고 좋은 의도도 없어요. 저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맞습니다. 약물을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사람마다 이렇게 다 달라요. 무슨 일이 벌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약물의 점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 약물의 유혹을 왜 떨칠 수가 없는지 개인적인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이뻐지고 싶으면 이뻐지고 싶지 못생겨지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형을 하게 되고 얼굴에 칼을 대잖아요. 얼굴에 칼 내는 건 솔직히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몸이 되게 안 좋잖아요. 위험하죠. 똑같아요. 강해지고 싶고 몸이 커지고 싶고 욕구가 끝이 없어요. 처음에 커지는 건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 운동 처음 하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 계속 하다 보면 몸이 커지고 싶은 욕구가 끝이 없을 거예요. 강해지고 싶고 다 욕심 탓이에요. 승현님 같은 경우에도 봐요. 몸이 좋잖아요. 팔도 크고 전체적으로 몸도 좋은데 또 얼마나 더 커지고 싶고 세지고 싶길래 그래 때려박은지 나는 이해해. 어릴 적에 괴롭힘도 많이 당하고 관심이랑 사랑을 못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어요. 내가 관심하고 사랑을 좀 줘야 될 것 같아. 나보다 한 살 동생이니까 내가 좀 줄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여자친구 있다고 나의 관심과 사랑은 필요 없다네. 아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다음 질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부작용을 솔직하게 오픈을 하면서까지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이 중독성이 엄청 강해요.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한 번도 안 쓴 사람만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을 거예요. 끊어버리면 운동도 안 되고 펌핑감도 안 오고 중량도 안 되고 그리고 우울해져. 운동이 안 되니까 일단 우울해져요. 정말 끊기가 힘들어요. 몸을 더 키우고 싶고 옛날만큼 운동도 안 되고 이러니까 너무 우울하니까 또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난 지금도 계속 쓰고 있어요. 약물을 3년 썼지만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병만이 무서운 거예요. 부모님도 제가 약을 쓰는 걸 알아요. 쓰지 말라고 하시는데 또 제가 욕심이 나니까 무시하고 써버린 거죠. 제가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몸을 약을 써서 만들었는데 어디 가서 벗을 수도 없어요. 트러블이 많으니까 몸에 벗을 수도 없는 몸이 되어버렸어요. 쓰고 나서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댓글로 나한테 물어봐. 많이 만약에 스테로이드 사용 전으로 몸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쓸 건가 안 쓸 건가 물어보는 댓글이 엄청 많아요. 나는 안 쓸 것 같아. 내가 3년 동안 써봤잖아요. 써봤는데 면상때기가 너무 사갔어. 면상부터가 지금 마음에 안 들어. 우리 둘이 대화하는 게 있잖아요. 승현님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달라 저렇게 이야기해달라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난 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고 멘트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나 이거 인터뷰 안 했을 거예요. 그럼 난 갔을 거예요. 진심으로 이야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작용도 올리고 효과를 올렸고 내가 안 좋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나도 쓰고 있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내가 수십 번 했어요. 잘못된 모순인 것 같아가지고 혜희님이 부작용을 고백하고 사용 사실을 꺼내서 말하는 것 자체가 끊을 수 있는 용기가 좀 생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끊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용기가 좀 나긴 해요. 제가 약을 쓰고 있으면서 영상 올렸다는 자체가 내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사과드릴게요. 아닙니다. 다리 저려가지고 여러분들 저 다음 주부터는 약을 확실히 끊을 테니까 한번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뭐 피검사도 한번 받아보고 여기까지 한번 가고 검사 결과를 제가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 저부터 쓰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생각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정말 사과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혜혜님도 관심과 사랑과 그걸 통해서 약물을 끊고자 하는 용기를 얻고 싶어서 고백을 한 걸 수도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약초를 했을까? 내가 왜 이 부작용을 고백을 했을까? 내 의지로는 못 끊겠어. 나 한번 이런 몸을 얻었고 몸이 막 망가져가고 있지만 이거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끊을 용기가 안 나는 거죠. 부작용을 고백하고 사용 사실 얘기하면서 제 마음이 케어되고 구독자님들의 응원 덕분에 끊을 수 있었기 때문에 혜혜님께도 많은 응원과 끊을 수 있는 용기를 여러분들이 주신다면 너무나도 좋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끊으라고 해주시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시니까 저도 그걸 보고 나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내가 나쁜 놈 같아.
승현님한테도 정말 고마운 게 연락이 많이 왔다는데 저를 선택해가지고 게스트에 오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일 진정성이 느껴졌었습니다. 약투는 사용자들의 고백을 통해 정체성을 찾아가는 컨텐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해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구독해주셨으면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게스트 오면 빼기로 시켜줘야겠죠. 아니 운동하는 사람 어떻게 일반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약물을 그렇겠습니다. 더 크게 약물을 그렇겠습니다. 더 크게 약물을 그렇겠다고. 집에 먹이를 주시면 돌아가십시오. 선생님 근데 저 유튜브에 좀 찾아내 활동 메타치춤이라고 제가 읽었는데 활동 메타치춤 활동 메타치춤이라고 활동 메타치춤 네 이렇게 들려 볼게요. 여기서 가요. 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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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서 팔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그렇지. 쭉쭉 받아줘. 쭉쭉 어깨를 뽑아내줘야 돼. 프로트랙션을 넣어야 된다고요. 자 박자만 할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갈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